사상문도 대소지, 불소 불정 위도, 낮은 자에게 큰 도를 말하면 크게 비웃고,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니라.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 요거도 먹는 건두 종류예요. 나빠서 요거도 먹는 경우, 그건 비난받을 만하죠. 그런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비난받아요. 더 앞서가면 미쳤다 그래요. 조금 앞서가면 비난하고, 아예 멀리 앞서가면 저거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 진리를 얻으려면 미쳤다는 곳에 가야 했습니다. 성인 중에 가장 비난받은, 비웃음을 당한 성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석가나 공자는 당대에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장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도를 이야기했어요. 다른 성인들은 인간의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도. 인간이 어떻게 사나라는 그 도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천지의 도를 말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는 저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게 미치지 않고는 저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거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저리 못한다. 미친 사람을 미쳤다 그러면 그건 옳은 말이에요. 저 사람 정신 이상자다. 정신 이상자를 보고 정신 이상자다 그러면 옳은 말이죠. 키가 작은 사람 보고 키가 작다 그러면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미쳤어. 똑똑하고 정상적이야. 근데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 미쳤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1m, 키가 1m 80 정도 되는데, 저 난쟁이, 그러면,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전체가 달려들어서 저거 미쳤다 그랬단 말이야. 저거 미친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시대가 미쳤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미친 거예요. 섭리사를 보면 언제나 시대가 미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방주를 지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타요? 노아, 부인,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여덟 명이 타요. 여덟 명.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하신다, 홍수 심판하신다.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
사람들에게 사촌도 하나 안 땄습니다. 그 며느리가 있으면 사돈도 있을 거 아니야. 사돈도 안 땄습니다. 육촌도 하나 안 땄습니다. 삼촌도 하나 안 땄습니다. 뭘 의미해요? 저것들 미쳤다. 그 미친놈입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대가 미쳤어요. 노아가 미친 줄 알았는데 시대가 미쳤어. 아브라함이 소돔성 가가지고 하나님 멸망하신다, 멸망하신다, 멸망하신다 막 울며 불며 가함 지르고 외쳤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이런 때는 한 놈도 안 따라 나왔습니다. 한 놈도. 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거 미쳤다, 저거, 저거. 지금 미친 게 하나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미친 거예요. 그 시대가 타락으로 미쳤어요. 타락으로 죄의 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의인의 외침을 알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권고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미쳤다. 예수 시대, 예수만 정상이고 나머지가 다 미쳤다. 시대가 미쳤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큰 돌을 수준 낮은 사람에게 말하면 다 비웃는다.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미친 시대는 진리도 다수길로 결정합니다. 진리도. 옳고 그름은 다수가,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옳고 천과 만이 옳지 않으면 이 하나가 옳은 거야. 그런데 미친 시대는 어떻게 해요? 틀린 천이 옳은 하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습니다.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돈다라고 믿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지구는 돈다.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 대단하다 그랬습니까? 저놈 미쳤다 저거. 저거 미쳤다 저거.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죽을까 봐 태양이 돕니다. 그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한 시대의 전환은 경험과 감각으로 길들여진 자기의 시대를 조언하는 거예요.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경험, 태양이 돈다라는 감각, 그렇죠? 아침, 저녁에는 태양이 옆에 있다니까?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어요. 그렇죠? 정오에는 머리 위에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어. 그대로 있는데 태양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감각은 뭐예요? 태양은 돈다. 그게 감각이에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인간이 생기고부터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생긴 게 만약에 2만 년이라면 2만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게 중세까지 왔습니다. 중세.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그때까지 그렇게 경험과 감각을 익혀왔단 말이야.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한 사람이 그랬을 때
한 시대가 끝나고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 이론이. 그런데 수만 년 동안 내려온 그 습관과 경험을 어떻게 버려요? 그게 쉽습니까? 천년의 습관을 고친다는 게, 만년의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쉬워요? 그래서 선지자, 성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성각자라고 말하고, 독립투사는 식민지 시대에만 가능합니다.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독립투사란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 성각자란 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난세이기 때문에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상 가장 큰 도를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도를 말하니까 다 비웃더라.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반드시 도는 비웃음을 당한다. 미친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더 미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언어 가운데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 미쳐야 미친다,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 못한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미쳐야 도달해요. 미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시대를 앞서가고 그 시대를 압도합니다. 남이 하는 것 보고 따라가면 시대를 앞설 수 없어요. 전혀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 상상도 못하는 것을 상상하고 앞서가는 자가 선도자가 돼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큰 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미친 시대에 그 시대를 압도하는 도를 가지고 간다. 그런데 어떻게 환영받고 갑니까? 내 마음이 지금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큰 도를 가진 자가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돼.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을 다 미쳤다고 해서 큰 도를 말하니까 지금 미친 자다.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 그 말에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압도하는 자는 비웃음을 당하고 미친 자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즐겨라. 그것이 내가 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확인받는 거다. 라는 신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